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천지죠, 천지? 천지죠, 천지? 와, 저희 오빠네 집에 왔는데, 오빠랑 점 식사를 하려고 왔는데, 세상에, 올케언니랑 식사를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몇십 년이 됐는지 몰라, 오빠네도 이게 엄청나요, 흰민들레. 여러분, 자. 민들레는 뭐가 좋죠? 민들레 그러면 암환자들이 가장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죠. 시골에 내려와서 암환자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이 민들레 중에 흰 민들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들레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길 옆에 가장 많이 나는 게 가장 길 옆에 많이 나요. 길 옆에 민들레가 가장 흔하게 나기 때문에 아, 아무 데서나 사시면 안 돼요, 이거. 민들레 파신다고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와서 팔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민들레가 가장 좋은 약 중의 약이면서도 가장 위험하다. 독을 먹고 있다. 이걸 먹으면서 독을 해독해야 되는데 오히려 독이 쌓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 그러니까 그왜 과수원 같은데 엄청 많이 나 있는 거 그냥 농약을 뿌리면서 가는데도 뽑아서 할머니들이 가면서 뽑아가지고 농약 금방 뿌렸는데도 막 가서 채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런 데서 채취한다거나 아니면 길 옆에서 채취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건강하자고 먹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매연이 차가 지나가면서 매연을 뿌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매연이 여기에서 붙어요. 이거에 잎에 붙거나 다 붙거든요. 그러면은 꽃이나 이런 데다 붙어요. 붙어가지고 그다음번에 어떡하죠? 이거를 이게 먼지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기름기가 있는 그거에 여기가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먼지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안 지워져요. 삶아도 안 지워져. 데쳐도 안 지워져. 물에 담궈도 안 씻어져.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위가 안 좋고 염증이 있고 위염이라든지 간염,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술 많이 드시고 왜 회식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민들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기관지가 안 좋아서 요즘에 그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감기가 잘 오고, 이거 기관지 폐뭐 해갖고 여기 목에 이런 데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이거 많이 드시죠. 민들레 많이 드시죠. 그런데 민들레 즙도 드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그 요거를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해독이나 면역력에 가장 좋은 게 민들레거든요, 여러분. 천지가 민들레죠? 다 민들레죠, 여러분. 보세요. 민들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이렇게 많을 때, 이거 너무 많잖아요, 지금. 빼곡히 들었을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뽑아내세요. 중간중간 뽑아가지고, 뿌리까지, 잎까지, 꽃까지 함께 말려서 차로 드시는 게참 추천해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런 거, 요런 잎사귀 같은 거를 이렇게 뿌리까지 하면은 뿌리가 없어지니까 잎사귀를 갈아서 즙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겉절이로 우리 왜 작두콩 만능 작두콩 소스 아시죠? 그 소스로 새콤달콤하게 이거랑 부추 같은 거랑 왜냐면 얘가 찬성질이 있어서 너무 이것만 장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부추 같은 거랑 민들레랑 같이 양파 같은 거랑 같이 해서 요거를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먹는 법은 안 가르쳐주고 왜 이러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먹는 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너무 바빠요, 여러분. 제가 배국생 때문에 바쁘게 다니죠. 2025년까지 저도 천일의 기적으로 배국생이 천조 기업 만들 때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잊지 마시고 하얀 민들레 하세요. 여기는 지금 하얀 민들레도 있고, 자, 여기 머위도 이렇게 많고요. 또 제가 민들레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머위 있는 거 보세요. 머위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심지도 않아도요. 해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얘거든요. 치커리, 적치커리, 요거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 따가가지고 한끼 식사해야겠어요. 이게
안 죽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이게 다시 뿌리가 얘 보세요. 여기 뿌리. 이게 있죠. 뿌리 있죠. 얘가 안 죽고 다시 겨울을 이겨내서 다시 살아나서 이거 보세요. 이거는 겨울에 이겨내느냐고 이렇게 돼 있죠. 얘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벗겨내니까 얘 이렇게 됐죠. 예.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유, 여긴 자연스럽게 그냥 자라는 게 많아요. 쉬도 있고 토종 앵두 나무가 또 이렇게 있어서 앵두 조금 있으면 앵두가 딸 거예요. 앵두 따고 민들레가 뭐 봐, 민들레 벌써 져서 홀씨 돼서 날아가서 이제 내년에 또 여기 홀씨가 자 불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홀씨가 돼요. 얘가 아유 쓴바귀도 꽃이 피는 거 봐. 이렇게 가재 쓴바귀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여러분. 여기 또 저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어수리가 커도 커도 이렇게 큰 거 봐. 어수리 엄청 크죠 여러분. 너무너무 크죠 어수리가. 저 밖에는 저 골목도 있고 오빠네도 취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취도